보신 것처럼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후보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야권 도지사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정의당의 권태웅 전북지사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지지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야당 후보가 경쟁이 가능할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예, 전라북도의 정치와 경제가 지금처럼 낙후된 것은 일당 독점으로 인한 무능과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독주는 민주당 스스로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만들어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청은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주도하겠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약속을 도민들께 드리고 선택받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자, 여당 후보인 송하진 지사의 공약을 포함해서 민선 6기 도정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송하진 지사가 1, 2, 3 공약을 냈습니다. 관광객 1억 명, 소득 2배, 그리고 인구 300만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최근에 GM 또 현대중공업 사태에도 보듯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어야 될 그런 중장기 정책과 그 대비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어떤 위기, 현재의 낙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평가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를 필두로 전북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어떤 해결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전북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의 아픔을 가장 크게 전북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산업 전환의 주도적 위치에 서야 됩니다. 새만금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환의 계기와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북을 제대로 바꿀 우리 권 후보만의 공약이 있다면 대표 공약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저는 실패하려고 봅니다. 새만금 신구상으로 새만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와 산업의 좀 중심,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어떤 갑질을 근절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일자리와 소득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